자,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일 아마 뭔가 오늘 내일 중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대우조선 하청 노조가 파업이 48일째입니다. 48일째인데 일단 이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대우조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또 사내 하청이 있어요. 네, 그 맞아요. 사내 어떤 하청 협력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사외에 이제 하청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다 독립적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문제는 그러면 이 사내 밖에 있는 하청 업체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사람하고 노사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청이 그 민노총 계열로 이제 그걸 들어가서 네, 어디서 지금 농성하고 있냐면 회사 안에 독후에 들어가서 일독구. 그 농성을 벌이면서 자, 우리 임금 30% 올려달라. 상여금 300% 올려달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청 업체인 대우조선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우조선은요, 법정관리받고 해서 지금 산업은행 소유예요. 그래요. 예?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소유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오지 국민들 그렇죠. 저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그거 예? 현장님 잠깐 그 정리하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 1999년에 원래 네네. 네. 이제 대우그룹이 그때 이제 해체되고 IMF 외환위기 그렇습니다. 네. 맞으면서 김호중 회장이 이끌었던 대우그룹이 네. 해체되면서 여기가 이제 법정관리로 넘어오면서 1999년에 산업은행이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거를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를 시켜갖고 매각을 하겠다 네.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매각이 두 차례 실패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한화가 그 나섰다가 한화가 이제 포기를 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대중공업. 네. 최근에 현대중공업, 했었죠. 예, 최근에. 근데 이거는 현대중공업이 저기 하려고 그랬더니 EU에서 제동을 네. 걸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커지니까. 예, 워낙 커지니까, 이 독과점에 우려가 있다 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가의 기업 결합을 그 불허를 했어요. EU가 우리가 조선 수출의 주요한 그 수출처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막혀가지고 지금 두 번의 매각이 실패됐는데 이제까지 무려 투입된 공적 자금이 어느 정도냐? 7조 원이 공적 자금이 투입이 7조 원, 됐습니다. 야. 7조 원.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부실 기업인 게 부채 비율이 500, 한50%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인데 여기서 그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한만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또그그 협력업체, 또 하청업체 이런 데가 한만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조선 때문에 먹고 사는 근로자가 합치면 한 2만 명. 그들 가족까지 하면 뭐 수만 명이 되고 그렇죠. 사실 그 거제라는 도시가 그 대우조선 때문에 사실상 버티고 맞습니다.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 2만 근로자 중에 하청업체 있잖아요. 하청업체 22곳의 노동자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조가 있는데 지금 이 노조가 거기서 일도크라는 데가 이네 대의 그 선박을 동시에 주조할 네, 수 있는 지금 사진 보이고 있죠? 이게 보니까 일도크가요. 이게 아마 세계에서 이런 규모가 없을 겁니다. 도크 하나에서 배를 네 대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크입니다. 세계 예, 유일하다는 세계 거죠? 유일합니다. 이게 예, 이제 저게. 다음 도크는 뭐두 대, 뭐한 대씩인데 이 일도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배가 이큰 배들이 네 개가 지금 동시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도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를 하나를 갖다가 점거해 버리면 도크에서 만들어진 배가 진수를 못 합니다, 지금. 진술을 못하는 거죠. 진술을 못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하청 노조란 말이에요. 조합원들 꼴랑 400명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그 일도크 저기 좀 사진에 나오는 거 빨간 동그라미 있잖아요. 저 안에 들어가고 지금 뭐 며칠째 지금 점거농성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명백한 예, 좀 불법이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게 며칠 전에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 2부 예, 이저 한경근 부장판사가요. 저게 불법 점거다. 불법 점거니까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예, 퇴거를 명령하고 퇴거하지 않을 때에는 노조가 사측에 하루에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도 저 점거농성이 불법이라는 게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꼴랑 300만 원입니다. 이 왜제 꼴랑 300만 원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금속노조 민노총 죄송합니다. 금속노조가 원래 예산이 594억 원이에요. 594억 원이고 하루 예산만 1억 6천만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300만 원은 껌값이에요, 껌값. 껌값이죠. 그리고 지금 이그 노조를 벌이는 게 뭐냐면
금속노조에서 대우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 이 대우조선 금속노조, 그러니까 이그 민노총 금속노조가 사실상 하청노조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여기 탈퇴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예, 탈퇴 이게 이제 서명운동. 곧 아마 탈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속노조 입장에서 보면 제일 그 돈을 많이 땐그저 회비를 많이 예. 내는데 그게 나가면 큰일인데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지금 농성을 실제로 지휘하는 그런 민노총 민노총이에요. 본부라고 이게 이 하천노조가 민노총의 한 지회죠, 지회. 지회인데 민노총 본부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휘를 다이렉트로. 한대. 다이렉트. 그렇죠.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든 간에 흔들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지난번 촛불 집회, 광우병 사태, 그러니까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시나리오가 뭐냐면 만약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그 가서 이제 강제 진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신호통 갖다 놨잖아요. 그 난리 칠 겁니다 아마. 그럼 뭐 사고 나지 않습니까? 봐라 윤석열 정부가 이게 반노동 정부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떼같이 다들 또 시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를 정복하기 위한 저는 이 단초가 바로 이 대우조선 노선 시작하는 거고 왜 이거를 민노총 본부가 직접 지휘하느냐 이게 정치 투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투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2의 광우병 사태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로 정보농성을 해서 하루 피해액이 지금 130억 원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금 벌써 130억 원? 6천억 낮다 그러죠. 6천억 원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조단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요. 7월 23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가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떠나야 가요. 됩니다.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점검을 해요. 내부 조선소 내부의 전면 점검하고 전면 그 보수 이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장비들 오고 가면 지반이 약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약화된 그 지반을 좀 보강하고 각종 장비 설비 점검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어지면요, 이 이제 그 정비 이 스케줄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럼 하반기에 지금 그 오다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선박 수출하기로 이런 게다 엉클어지는 거니까. 이게 그럼 공적 자금 7조 원 들어간 이 회사가 어디에 이제 매각이 벌써 두 번이나 실패한 거긴데,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갖고 뭐가 된다. 아니, 그때도 우리 IMF 그 외환위기 그 당할 때도 보면 이 기폭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기아 그렇죠. 자동차 도산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우중공업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이 삼고, 이 삼각파도의 그것 속에서 한국 경제 굉장히 좀 괴로운 상태인데 이런 거대 기업이 공룡 기업이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단순한 노조 운동 아니라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내건 조건이 30% 인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협력업체가 지금 임금 30% 인상하면 살아남을 기업이 있습니까? 벌써 지금 한 10개가 무너졌어요. 협력업체가. 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30% 그다음에 소송 취하. 이 소송을 취할 수 없는 게 벌써 이게 손해가 6천억이 났기 때문에 이거 다 매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데다. 지금 조선 호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나마 그때 고생을 많이, 2016년도에는 그때 막 불황이어갖고 막그저다문 닫았잖아요. 삼호중공업에는 다문 닫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이제 그 물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노사투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민노총이 현 정부, 즉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는가 흔들고 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플랜을 지금 짜서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딱 한번 해보니까 물렁물렁하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사태를 퍼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음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여기서 뭔가 사건이 터지면 총파업으로 바로 가겠죠. 총파업으로 넘어갑니다. 민노총 그 이제 총파업으로 가겠죠. 100만 뭐 자기들 뭐 조합원이다 했는데 총파업으로 가고, 그죠? 뭐 광화문 또 나갔고 뭐 무슨 또 촛불 난동 벌일 거 아니에요. 지금 딱그 쓰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같이요. 그저 이거 용산 그 국방부 합참청사 옆에 거기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지금 거제 갔죠. 거제 옥포조선소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른바 공권력을 투입해갖고 이거를 딱 제압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게 과거 그 용산 그 저기 있잖아요. 남일당 사건. 그때
그때 이제 그 민간인들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좌파들이요. 그것도 전철련이라고 하는 데서 불법 정거 농성하던 거를 네.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어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판결문까지 다 나와요. 네. 그 농성 전철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던진 화염병에 자기들이 죽은 거예요. 네. 그때 6명이 죽었는데 경찰 1명이고 나머지 5명이 민간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이 국가 이명박 정권의 이 정권이 그 살인 경찰들 시켜갖고 국가 살인한 거다 이렇게 또 몰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 시너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저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거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3일 날 또 희망 버스라는 거를 뭐 저 가는 모양. 이게 지난번 한진중공업 그 파업 때 뭐 민변 변호사들 뭐 등등해서 이제 버스로 때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반정부 운동의 시발점을 바로 이 대우조선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노총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실 이번에 제압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 참 저희가 이제 이 어벤져스 통해서 이야기 해드리지만 이 정부의 장관이나 이 저 참모들이 진짜 이걸 자기 문제로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거를 지금 48일째입니다. 근데 이걸 그동안 뭐 했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진작에 예를 들어서 제압을 하고 했으면 손해도 줄어들고 네. 했을 텐데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원칙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한 게 법과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어떤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그랬어요. 아 근데 지지율 떨어진지 왠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네.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법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밀리냐. 네. 왜 자꾸 이 경찰에 붙잡혀 갔는데도 다 해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파업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 저 형사상 면책해주라 네. 민사소송 안 한다고 약속해주라 그런 파업 국회 네. 요걸 지금 조건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투입해서 뭐 하는 과정에서 그 인명 사고라든가 이런 것만 나지 않는다면 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보는 게요. 지금 그 협력사들 있잖아요. 네. 협력사들 임직원이요. 얼마 전에 여기 용산 그 대통령실 인근 그 전쟁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와서 삭발식을 단행을 했는데 네. 뭐냐면은 저놈들 때문에 저 대표성도 없는 저 하청 노조 저것들 때문에 우리 다 지금 피말라 죽게 생겼다. 네. 아까 현종님도 얘기했지만 벌써 이게 48일 되니까요. 그 줄도산 그 폐업한 데가 지금 한 10군데 정도 되는 네. 거예요. 협력업체 중에서. 네. 그러니까 제발 이것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 네. 지금 이렇게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그 거제에서 인간띠 만들어진 거 아시죠? 인간띠 있기 행사. 어디 가면 시민들이 다 나왔겠어요. 그 대우 옥포 해양 조선소 그 정문에서부터요. 한 5km 거리까지 그 대우조선 임직원들 그 가족들 또 거제 시민들 해갖고 제발 좀 저 불법 농성 당장 중단해 달라. 이 인간띠 있기 행사를 한 거니까 거제 현지의 여론이 이거 빨리 끝내 달라 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빨리 좀 끝내주세요. 우리 다 이러다가는 가뜩이나 경제 상황 어려운데 또 코로나까지 겹치는데 다 피말라 죽어요.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와 근거는 법치와 공정 원칙입니다.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끝까지 지켜낸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지지율 뭐 지금 떨어지는 거 무슨 인사 문제 뭐라고 그러지만요. 저는 뭐 그거 문제 별로 크다 보지 않아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즉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사실 이 정부가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시금석이 바로 이 대우조선 이 문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가 공권력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법 집행을 네. 왜 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맡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들이 그렇게 하고 면책도 되고, 네. 아,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월급도 인상했고, 그럼 네. 또 합니다, 그냥. 또 하죠. 어떻게든 간에 이거 한번 불법적인 걸 하면 진짜 다 망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법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의 실제 그 모토가 뭐냐면 헌법 위에 때법 있다. 네. 이거예요. 민노총 네. 그 세력들은요. 헌법 위에 때법. 우리가 때를 쓰면 그 헌법 위에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다. 이게 민노총식 때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노총의 네. 원래 투쟁 지침이 세상을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걸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또 이제 뭐 여기서 이 조그마한 물 터지면 그거 가지고 그냥 온갖 또 감성파리들 다 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갖고요. 그래야지 네. 이제
저놈들이 이제 뭐 제2의 광우병 사태나 이런 망상을 안 할 겁니다. 요번에 네. 확실하게 제압을 못하면요. 오히려 저들이 기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물연대 그거 한 거, 우리가 여기서 현정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 안타깝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네. 겁니다. 제가 네.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아니, 당신들은 인간미가 없지 않냐, 뭐 그 노동자를 어려운데 하지 않냐는데, 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 냉정하게 보시면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 수십만에 달하는 거제 시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은 안 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피해보는 거 그냥 가만 안 두고 이 몇 명이 그냥 이 하는 거 그 피해만 보입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과 민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확대하고 또 국민들 앞에 선전하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목청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그 국가 권력이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네. 다수의 편에 서야죠. 그렇죠. 응. 다수의 행복을 위해 편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국민의 뜻이다. 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보스님 어제도 참보스님 또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네. 동백꽃님은 자율구동으로 후원했다라고 또 보내주셨고 네. 김정식님 네. 또 캐나다에서 멀리서 또 하셨고요. 이큰방님 또 연속해서 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로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신정미님 고맙습니다. 카키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끼가 네, 미국에서 해주셨는데 네, 하여튼 뭐 감사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님, 김재태님 그래도 의연하게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에스프레소라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성원을 가지고 저희들 더 힘내서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